가십거리가 된 버라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버란의 생각.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각이 아무 생각이 생각 없는 놈이네. 얘는 진짜 생각 없어. 버라는 주변에서 뭐라 떠들든 간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왜냐? 아니, 내 아내가 내가 매도하는 거를 냅두는데 마을 사람들이 내가 뭐라 하던 간에 뭔 상관이야. 오히려 버란의 머릿속에는 오늘은 뭘 해야 마리아랑 더 짜릿한 하루를 보낼까? 이것밖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야. 떠들 대로 루피타가 가만히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 이 정도면은 자존심도 상하고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죠? 반복된 매도였고 이미 포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루피타가 굉장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오히려 마리아가 좀 굉장히 의문을 가졌어요. 자기가 이 정도 소문을 내면 루피타가 이혼을 요구하든 뭔가 조치를 크게 취해서 가정이 파탄 나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는 거야. 되게 센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루피타가 대응하는 이 무대응을 이혼까지 해보기로 합니다. 이번엔 버란에게 가요. 야, 우리가 불륜 관계인 거 네 아내가 알고서도 무대응이야. 그거 왠지 알아? 너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래. 그냥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랑 살자. 노골적으로 요구를 그냥 해요. 그리고 그 요구를 버란이 거절합니다. 아까 회귀 본능은 강한 사람, 뿌리는 놓치지 않는 사람. 되게 우리 진짜 엄마는 포기 못한다. 루피타다. 그래도 가족, 우리 엄마인데. 가족을 저버리라고?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너무 속이 타잖아요. 오, 야구를 것 같아. 거의 다 잡은 줄 알았는데 자꾸 내 손을 빠져나가는 버란. 이걸 지켜보면서 더 그를 갖고 싶고 집착하게 됐겠죠. 이게 쌓이고 쌓이던 어느 날 마리아는 큰 계획을 하나 세우게 돼요. 계획이요? 네. 마리아는 버란을 자신만의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루피타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 여자가 죽어야 이 남자를 내가 가질 수 있구나. 그거 말곤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죽이는구나.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루피타를 죽일 용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킬러를 직접 고용하기로 합니다. 대박이다. 자기가 고용한 킬러한테 우리도 한 65만 원 정도? 그들에게 한 달 월급 그 당시. 한 달 월급. 그 당시 월급. 그리고 우레를 받은 킬러? 루피타를 인근 공원으로 유인해서 참혹하게 살해합니다. 한다고요? 루피타가 살해를 당해요. 결국은 지금 루피타가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버란이 남았어요. 버란은 그러면 마리아가 원하던 대로 그녀의 남자가 됐나요? 버란은 이상하게 루피타가 살해당한 날부터 마리아랑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알았나? 눈치챘나? 낌새를 좀 느꼈나 봐요. 마리아와 거리를 점점 두더니 이내 마리아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눈치챘을 것 같아요.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사랑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였는데 못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절대 못 받아들이죠. 헤어지는 거 일단 못 받아들이고요. 나랑 살자 했는데 그럴수록 버라는 더욱 단호하게 마리아를 대하고요. 정말 단칼에 그녀를 잘라냅니다. 자기 인상에서.